안녕하세요. 기적의 종가 단타맴입니다. 오늘 그 토요일이에요. 2018년 3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주말에 매매하고 휴식을 취하고 오늘 토요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종가 매매 종목은 제형 솔루텍입니다. 우리 제형 솔루텍 잠깐 회사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그 키움증권의 HTS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HTS는 그 PC에서 하는 거고요. 이 MTS는 그 모바일의 그 전화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형 솔루텍 한번 보실까요? 이 회사는 그 휴대폰 관련 부품 업체인데 우리가 그 키움증권에 그 투거 외일 차뉴 건기라 그래가지고 주식 종합 그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호가창 옆에 보면은 기라고 돼 있는데 그게 기업 정보거든요. 거기에서 회사 어떤 상황인지 아무리 그 종가 단타매매 잠깐 하더라도 회사가 그래도 그 상폐를 당하거나 관리 종목 이런 건좀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형 솔루텍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 보시면은 한 달, 석 달, 여섯 달, 1년치의 그 수익률들이 있어요. 또 여기 현재 가창에 보면 회사의 그 여기 보세요.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 기업 정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기 수익률 나오시죠?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빨갛게 수익률 1 month, 3 months, 6 months, 1 year. 한달 수익률이 36.17% 이렇게 딱그네 가지가 다 빨갛게 돼 있는 이런 회사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또한 이그 제형 솔루텍은 핸드폰용 카메라용 렌즈 이런 것들 그 부품들 이런 거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293억, 1,000억 이상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재무 비율 중에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뭐 매출액 증가율, ROE, 또 순운전 자본 회전율 뭐 이런 데를 봤을 때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00% 이상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매출액도 보면은 증가율이 물론 매출액 증가율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 작년 2017년이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간략하게 한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면서 종가 매매에 임하게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목요일 날 3월 8일 목요일 날 종가에 3,385원에 입성했습니다. 3,385원에 입성해서 어제 금요일 날 어떻게 됐죠? 시가가 9% 상승했습니다. 3,700원까지. 저는 물론 이날 목요일 날 장중 단타를 쳤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가져간 물건입니다. 그래서 9%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종가 단타 매매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갭 상승하는 아주 그 아침에 시가에 갭 상승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하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그 상당한 그 호재와 뉴스와 테마가 있는 이런 종목을 골라서 합니다. 아주 힘이 센 놈이죠. 그래서 제형 솔루텍 같은 거는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장을 두고 있는 사철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경협주의 영향으로 테마주로서 뛰는 건데 좀 상승을 많이 한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이 한 2,000원도 안될 때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벌써 3,850원까지 찍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지 않고요. 언제나 전날 종가에 사서 아침 이렇게 갭상승할 때는 시총가에 시장가로 던집니다. 자, 제가 한말 중에 시장가로 던진다 이런 말 굉장히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요. 시장가란이 있습니다. HTS나 이런 MTS 옆에 매수 매도 주문 넣는 데 보면 네모나게 시장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크하시고요. 시장가로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10% 이상이 시가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침 시장가에 던질 때 10%가 안 되게 이렇게 주포 세력들이 맞춰놨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10% 이상 뛰게 되면 어떤 게 있죠? 아, 네. VI. 정적이 발동됩니다. 3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시에 바로 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9시부터 9시 3분까지 3분 동안 거래를 못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정지를 안 먹으려고 아마 10% 밑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9.31%. 저 같은 경우에는 한12% 정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죠. 바로 이게 단타 매매입니다. 장중에 하는 단타 매매가 아니고요. 전날 종가에 사서 아니면 종가 다음에 3시 20분 장이 끝나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있는 동시호가에서 사가지고요. 물론 그것도 시장가로 삽니다. 사서 다음날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은 저는 2%에서 3% 이상 그 이상까지 가면 무조건 갭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던집니다. 특히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금요일 날 9시에 특별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요. 70% 정도 7대 3 비율로 70% 정도는 시장가에 던졌고요. 나머지 한30% 정도는 조금 더 위쪽으로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그거는 시장가가 아니고 지정가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다 팔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분 봉을 한번 보실까요? 30분 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시가가 얼마였죠? 9시 시작하자마자 3,490원으로 뛰었는데 고가가 잠깐만요. 시가가 3,700원인데 고가가 3,850원입니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얼마 정도? 3, 2, 3은 6, 3, 3은 9, 9니까. 한 9. 그 이상도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봉으로,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 9시에서 9시 한 10분 사이에만 상승을 했고요. 자,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갭상승할 때 바로 팔아버리냐면요. 요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요날 점상 한 날이죠. 날이 며칠이냐면, 수요일 날, 점상으로 상한가 간 날입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은 더 이상 상승하는 힘이 좀 약할 것이다. 아무리 테마주로 남북경협주로 핫한 이슈로 가더라도 너무 높게 올라온 이런 주들은 제가 조금 바로 팔아버립니다. 저희 기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2% 이상에 도전하는 이런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 말고도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으로 이런 오프라인으로 이런 기법 강의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하는 단타 매매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스윙 기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매매 기법은 상류, 중류, 하류라 그래가지고 낚시 매매 기법입니다. 롱바디, 불기둥 낚시 매매 기법인데, 불기둥으로 올라온 그 전날의 종가, 또 센타, 시가, 여기에 세 개의 선을 긋고 이 삼선을 갖고 주포들의 그 매집 원가라든가 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거기에다가 그 미리 매수 주문을 걸어서요. 2%에서 3% 정도를 먹고 나가는 그런 기적의 단타 매매, 종가 단타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이 종가 단타 매매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그 010-5967-2768번 2768번으로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 중에 왜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정말 기적적으로 전날 사서 오전 중에 모두 매도하는 이러한 기적의 단타 매매법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승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의 그 핵심은 물건 선정에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죠. 또 테마, 뉴스, 호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선정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식 초보자들도요, 체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배우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기적의 종가 단타 매매법의 그 수익을 맛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